다음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이용료나 물건값을 할부로 지원해 주겠다고 속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짜 심리를 파고든 것인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두 달 전 김 씨는 한 업체와 LED 전광판 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 측은 업체 이름을 전광판에 넣는 조건으로 설치비 36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지원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씨는 업체 측의 말만 믿고 사금융에서 36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해놓고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 그 돈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제가 이제 다 물게 되어가지고 정말 억울하고. 최근 김 씨처럼 할부 지원금만 믿고 무턱대고 계약을 맺었다가 이용료나 물건값을 떠안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계약업체가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뒤 계약 이전을 하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별도의 약정서를 제시하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짜라든지 당신이 특별히 선택됐다. 당신만 알아라 비밀이다. 이런 부분들은 유인성 상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현혹이 되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금감원은 또 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 콜센터에 문의하고 계약 과정을 녹음하는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